맑은 하늘을 떠가는 구름. 습기를 머금은 대기는 바람을 따라 떠다니다가 구름으로 그 모습을 바꾼다. 구름, 형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원하지 못한 것. 인간의 욕망도 그러하리라. 욕망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덧없는 욕망을 쫓는 데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스스로 불성을 깨치라고 말없이 가르침을 전하는 암자. 팔공산 자락에는 운부암이 있다. 운부암이 내려앉은 팔공산은 삼국시대 오악 중에 하나로 꼽히던 신령스런 산이었다. 팔공산은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로서 자리매김되었으며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의 원찰지로서 원찰조성과 원탑조성 등 융성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다. 이처럼 팔공산은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곳이다. 운부암의 본찰인 은혜사. 은혜사는 9세기 초 조카인 애장왕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신라 41대 헌덕왕이 창건한 사찰이다. 은혜사는 극락정토가 따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개가 끼고 구름이 피어날 때면 그 광경이 은빛 바다가 물결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카에 대한 참회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지은 은혜사의 옛 이름은 해안사. 은혜사는 조선시대에는 인종의 태시를 지키는 사찰이었다. 운부암 가는 길에 보이는 태실봉도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은혜사 참배를 마치고 운부암으로 향하는 길에는 작은 계곡이 발걸음을 따라온다. 활짝 핀 연꽃 모양을 닮아 연화지라고 불리던 명당 자리. 그곳에 운부암이 자리 잡고 있다. 팔공산의 주인이 태어난다는 길지 중의 길지. 운부암이 자리한 이곳은 금강산 마하연과 함께 한반도 삼천리에서 가장 길한 자리라고도 했다. 운부암은 그러나 그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꾸밈 없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운부암 보화루, 금은 보화를 품고 있는 듯한 이름이지만 색바랜 옛 모습뿐이다. 암자가 품어온 유관 세월을 암시하듯 나무 빛깔은 진갈색으로 빛나고 나무결을 따라 중간중간 갈라져 있었다. 눈 맑은 선객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보화로의 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다. 화려한 단청은 사라지고 처마엔 세월이 들러붙어 있다. 보화로에 올라서면 뒷산에 굽은 나무가 누워있는 듯 암갈색 대들보가 천장을 이고 있다.
누각 밖으로 보이는 풍경보다 내부의 멋스러움에 눈이 먼저 간다. 대들보는 자연스럽다 못해 물결처럼 흐른다. 지붕을 이고 있는 나무들도 길이가 제각각이다.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던가. 팔공산에 휘어진 나무들은 그렇게 운부암 보화로를 지키고 있다. 보화로 문짝은 모두 크기가 제각각이다. 가운데 것이 제일 크고 옆으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진다. 창문의 아랫부분을 조금씩 높여 바깥쪽으로 갈수록 창이 작아지고 위로 올라붙게 만들었다.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 바깥쪽으로 흩어지기 쉬운 시선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보화루 1층. 군데군데 널판이 떨어져 나가 새로이 덧댔지만 그마저도 자연스럽다. 빗달길에 들어선 공양간. 털을 닦으면서 나온 돌덩이들을 모아 낮은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앉혔다. 그래서 공양간은 좌우 높낮이가 다르다. 비탈을 도도 짓지 않고 땅이 흐르는 대로 건물을 세운 것이다. 그 암갈색 문짝에서 운부암에서 수행하며 한 소식을 얻고 떠났을 고승대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운부암의 중심인 원통전 마당. 일부만 남은 석탑이 마당을 지키고 있다. 비록 일부만 남은 석탑이지만 그 소박한 모습에서도 운부암의 오랜 전통을 웅변하듯 보여주고 있다. 운부암의 본전을 모신 대웅전 격인 원통전. 그 옛날 정성껏 입혔던 단청은 모두 흐르는 세월 속에 지워져 나무의 물결이 그대로 드러난다. 화려한 단청도 뜬구름 같은 것인가. 희미하게 남은 옛 단청의 자욱이 나이테와 어울려 옛스러운 멋을 더한다. 어느 곳에도 인위적인 멋을 내지 않은 운부암. 그 소박한 갈색이 오히려 화려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원통전에 모셔진 관세음 보살님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운부암 관세음 보살상은 운부암의 규모에 맞게 작은 외형이지만 뿜어내는 거룩함은 큰 사찰의 큰 불상 못지않다. 아담한 크기의 안정된 자세로 긴 눈꼬리와 갸름한 얼굴, 전신을 장식한 화려한 영락 장식은 고려 말의 전통적인 보살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통전 천장에서 관세음 보살님 곁을 지키던 신선과 선녀도 모두 빛이 바랬다.
원통전을 처음 지었을 때 활짝 만개했었을 연꽃 문양도 이제는 시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빛이 발했기에 관세음 보살의 자비 광명이 더욱 빛나는 듯하다. 운보암은 한반도 최고의 명당 자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한때 도리사 선원과 더불어 2대 선원이라고 유명세를 탔다고도 한다. 운보라냐, 라냐는 아라냐의 준말로 부처님 당시부터 시끄럽지 않아 수행하기에 알맞은 한적한 숲속이나 넓은 들 등을 가리켜왔다. 운보암 선원 운보라냐 역시 고즈넉한 수행처로 의상대사를 비롯한 근대에는 경호, 만공, 하남, 경봉, 향곡, 성천스님 등 내노라하는 고승이 거쳐갔다. 아주 산속의 고요한 수행처, 적정처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철스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이 거쳐간 그런 이력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저희 젊은 수자들이 공부하는 도량으로서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편안함, 말 그대로 여유를 느끼는 그런 도량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그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물도 화려한 전각도 없지만 운보암은 수백 년을 이어온 선방의 수행 전통으로 기억된다. 운보라냐를 거쳐간 선객들의 법향은 선방 장판에 켜켜이 쌓여 있다. 내 안에 부처님을 찾아내고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선객의 뒷모습에서 고고한 난초의 모습을 본다. 운보암은 해철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고승대덕의 수행처였다. 선원 뒤편에는 운보암을 창건한 의상대사가 꽂아둔 지팡이가 거목으로 자라났다. 2000년의 세월을 견뎌 속이 텅 빈 채 드리우는 고목의 그늘은 큰 스님의 그림자인 듯 넉넉하기만 하다. 아직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 성철 스님. 스님은 이곳 운보암에서 수년간 면벽 수도하며 가행 정진했다. 방 안을 들여다보면 스님의 족적을 느낄 수 있을까? 방 안은 주인 없는 자복만 홀로 삼매에 들었다. 성철 스님은 초발심으로 삭발 염의하고 이곳 운보암 운보라냐에서 첫 번째 한골을 나기도 했다. 20세기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성철 스님의 수행 이력이 시작된 곳이 바로 운보라냐인 것이다.
이성철 스님은 이곳에서 만난 향국 스님과 평생 도반의 연을 맺기도 했다. 비가 그치자 선방 스님들이 포행을 나섰다. 숲길을 걸으며 말없이 자신의 정진을 돌아본다. 저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평안함을 느낍니다.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 한마디로 이 자리에 서서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간의 분별은 잠시 그저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넉넉하게 맞아주는 암자 운보암. 운보암은 찾는 이들에게 뜬 구름 같은 허상을 눈에서 걷어내라고 속삭인다. 새 것도 헌 것도 따로이 존재하지 않는 것. 고승대덕과 오늘의 수행납자가 함께 숨쉬는 것.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모두 접어두고 진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새 것만을 쫓는 세상을 벗어나 운보함을 찾아가는 길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자 내 안으로의 회귀다. 속세의 모든 영욕은 뜬 구름과 같은 것. 욕망도 분별도 내려놓은 것. 누구라도 운보암 포화루 빈 의자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맞으며 절로 참나를 찾는 선객이 된다.